좀 작아 약간 나오다가 얘가 더 많이 나오던데. 이쪽이 많이 나오네요. 이쪽이가 많이 나오죠. 뒤쪽이. 아. 우리 상식적으로는 최소한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을 굴뚝밖에 없잖아. 옛날 굴은 굴뚝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럼 뭐 여기 나오는 것이 다 무거운 연기인데 무거운 연기를 밀어 올리려니까 아궁이 불이 깊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깊이 안 들어가면 방이 안에 안 뜨셔. 나무만 많이 들어, 아랫목만 타지. 불이 이게 꺼져야 되거든, 정상으로 하면. 예, 예. 숯불 남았을 때 설명 어제 들을 때 숯불이 됐을 때 따뜻해져야 된다. 아, 그건 이제 미장 흡격이고. 지금 엿기를 설명한데 엿기 육락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엿기가 거슬러 일어나는데 열이 들어가면 습기가 많아지가 팽창이 기도 온단 말이야. 아궁이 쪽으로. 그럼 아궁이 불이 꺼져. 세 번 꺼진단 말이야. 지금 불이 아까보다는 더 죽어 가잖아. 습기가 물리 나오는 거야. 더 가속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아궁이가 저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럼 이거를 멀리 좀 빼줘야지. 이것이 불을 꺼치는 연기 아니에요? 불을 꺼치는 연기니까. 이거는 아,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높이는 이제 뭐 연도 그건 이제 높이 자기 뭐 멋대로 해야지. 사실은 이 저 굴뚝보다 더 높이에도 관계가 없을까요? 그 막지를 못하지. 나무 전략하면은 적당한 높이 해가지고 막아줘야지. 불을 위해서 막아줘야 하는데 막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요새 댐퍼로도 많이 해요. 그건 상관이 없죠.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굴뚝 잘 높이 해가지고 막는 거. 저 주유소 가면 막 이런 게 있잖아. 뭐 이렇게 불 꺼지면 딱 막고 불 때문에 사. 주유소에 뭐 이런 뭐 고무대가 이런 있잖아. 그 화면을 굴뚝에 따라다들 걸리는 거. 자동으로 막아지게 불 안 때문에. 지금 이제 습기가 한 3cm 정도의 두께도 고운 배연들을 밀고 나오는 거 저기 한번 봐봐. 전혀 안 나와. 아, 저 두기 있는데 쬐게 나와요. 쬐게. 근데 가속이 좀 높을 때 색깔이 이게 많이 긴, 저 흐리네요. 이건 긴하고. 그러니까 이제 습기 양에 따라 색깔이 달라. 여기 폭이 그러고 저쪽이 안 나오는 이거 지금 굴뚝 얘기 때문에 물러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열이 들어가면 습기가 많아지니까 열기 비록 열기지만은 습기가 믹사되면 무거워진단 말이야. 230이요 이게. 연기가 땅 마당으로 깔리듯이.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낮은 데부터 넣어다가 이제 안에 예열이 되면 여기는 이제 별로 안 넣고 절로 넣는단 말이야. 예열이 돼야. 그러고 그 고운 변로가 15cm. 그게 인식을 잘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밑에는 350. 아까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적어도 아궁이가 더 낫잖아. 아궁이로 나온단 말이야. 아궁이 불이 꺼지는 거야. 자침관을. 근데 자침관을 연결할 때 누가 본드를 발라가지고 쫙 멋지게 햇 모양이야. 선생님 3일까지는 불이 진짜 잘 들어가더만은 3일 한 달인가 지나니까 자침관에 연기가 안 나고 방이 안 떨치다는 거야.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다 올라오는 구멍을 뚫어줘야 된단 말이야. 네. 물이 빠지면 물이 오염을 해버려. 습기가 차가지고 변기에 오염상이나 눌리면 싹 나고 물이 차는 봉수 이병칭이 유혈액 있잖아. 물 끊어주는 그걸 역할을 한단 말이야. 봉수 거기 왜 물이 찼다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그래, 네. 그래 그 유공관을 묻는 게 좋아. 무슨 관이요? 아, 자침관을요. 파이프 예, 유공관 뚫힌 거 이거. 저 구멍 뚫힌 게 있어요. 아, 유공관이. 네. 아, 유공관이다. 이걸 묻어주면 좋아. 아, 유공관 이런 게 있구나. 그 물은 다 스며드니까 흡수로. 그 자침관 그럼 이렇게 땅으로 해가지고 물 안 새게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다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 물이 차버려. 고래 속에 냉습이 결로가 생겨가지고. 그게 그 뭡니까 직각을 이렇게 그 구배가 직각으로 되는 게 좋죠.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자 자침관 각도 이야기해 줄게. 예. 자침관 각도 이 지붕 있잖아요. 한옥의 지붕이 이렇게